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북한의 대규모 집단 체조 공연에 대해 관람하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. 이 집단 체조 관람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방조하는 것이라면서 미 해군과 육군이 합동 발사 시험을 진행했으며 활공체가 지정된 타격 지점까지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미사일 방어청이 관련 추적 자료를 수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1시간 이내로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북한의 대규모 집단 체조 공연에 대해 관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.